자, 글자, 음악에 이어서 오늘은 미술입니다. 그리다 라는 뜻을 가진 사형식 동사들을 갖고 공부를 해볼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 하나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searching for answers to questions I can't find. If I took for granted that I held your heart, I'd beg forgiveness, but I don't know where to start. So draw me a map that leads me back to you. I don't know where to go. Please tell me what to do. Help me find the road you're on. I just need directions home. Ooh. 감미롭고 아름다운 노래죠. 여자친구에게, 여자에게 뭔가를 잘못해서 헤어진 다음에 그 여인에게 돌아가고 싶은 마음. 어떻게 하면 내가 용서받을 수 있겠니? 너의 마음으로 가는, 여기다가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To your heart. 이런 노래 어떻습니까? 이런 가사 어떻습니까? 이런 문장 어떻습니까? 당신의 가슴으로 가는 지도를, 내비게이션을 나에게 그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당신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지 제게 알려주세요. 절대로 알려주지 않죠, 여자는. 알아서 해야 됩니다. 어쨌든 어떻게 당신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지를 알려주세요 라는 뜻으로 비유적으로 당신의 가슴으로 가는 지도를 내게 그려주세요 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아주 그리다 라는 동사를 기가 막히게 사형식으로 쓴 문장이 되겠습니다. 어떤 지도냐면 that leads me back to you. 너에게 다시 이끌어주는, 너에게로 가는, 너에게로 또다시, 너에게로 또다시 가는 지도를 그려주세요. 이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재밌죠? 2번 문장입니다. 스케치. 이거는 정확하게 그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한국말에서 또 하듯이 Can you sketch me your idea? 그러니까 Can you explain to me your idea? Can you explain to me about your idea? 라는 뜻으로 당신의 아이디어 생각을 대략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Could you explain to me roughly, 대략, 대체적으로 about your idea, 이런 뜻으로 Can you sketch me your idea? 이런 문장을 쓸 수 있는데 한번 보고 나면 한국 사람이 의외로 쉽게 써먹을 수 있는 문장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Sketch someone something, 누군가에게 무엇을 계략적으로 간략하게 설명하다. 이게 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 문장. She painted me a wonderful seascape. 뭐, nice sky. 뭐 다 되겠죠. A pretty flower. 다 되겠죠. 멋진 해변 풍경을 그녀는 나에게 그려주었다. 이 자리에 물론 draw가 들어가도 되겠습니다만은 draw하고 paint의 차이는 날카로우냐 부드러우냐, 붓으로 그리느냐, 펜 같은 딱딱한 걸로 그리느냐 라는 정도의 차이다. 연필이나 볼펜이나 펜으로 그리면 draw고 붓으로 그리면 paint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5형식 공부할 때 사실 paint는 우리가 만날 때 5형식으로 만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나중에 5형식 한참 있다 공부하겠지만 이렇게 해서 문을 까맣게 칠하다라는 페인트도 있지만 이렇게 사형식으로 쓰이는 누군가에게 무엇을 그려주다라는 그런 페인트도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요거 다 지우고 중요한 포인트 하나 있습니다. Can you sketch? 요게 스케치가 간략하게 설명하다 라는 뜻으로 쓰인다고 했잖아요. 근데 요거를 요 자리에 explain, 설명하다 라는 동사를 대체해서 넣을 수가 없습니다. 문법으로. 물론 미국 사람 중에도 저렇게 말하는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근데 문법적으로 정확하게 말하면 explain somebody something이 아니고 explain something
to somebody 이런 식으로 to를 써야 한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그와 비슷한 동사로는 introduce도 그렇게 조심해야 되는 동사입니다. explain은 사형식 동사가 아니다. introduce도 사형식 동사가 아니다. 나중에 이렇게 사형식 동사로 착각하면 안 되는 동사들, 착각하기 쉬운 동사들도 한번 묶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왜 안 되냐? 그냥 그렇게 말하면 될 것 같은데 미국 사람들도 그냥 그렇게 말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어쨌든 explain me, 나한테 설명해라 라는 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해의 가능성이 있죠. 나에 대해서 나를 설명하다로 오해될 수 있으니까 이건 저의 추측입니다. 사실 뭐 매번 그 이유를 알 수는 없는데 어쨌든 대부분의 영어 문법은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나의 상황, 나의 personality 어떤 그런 것을 설명하다. 즉 이게 직접 목적으로 오해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explain to someone으로 하지 않나 이렇게 추측해 보겠습니다.